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프 팟 로스트 만들어 볼게요. 큰 소고기 덩어리를 사용해서 만드는 요리인데요. 팟 로스트가 뭐냐면 큰 고기 덩어리를 천천히 요리를 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음식을 정말 종종 해 먹거든요. 너무 쉬워요. 처음에 이제 재료를 다 넣고 한 3시간 정도 얕은 불에서 쿡을 하면 진짜 맛있어요. 노력 대비 맛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좀 집에서 시간은 있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게 요리하고 싶으실 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여기 사용하는 고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보통 이팟 로스트에는 저렴한 부위의 고기를 사용하시는 게 사실 좀 맞아요. 길게 요리한 대신 좀싼 고기로 부드럽게 먹으면 되게 좋잖아요. 사실 비싼 고기는 이렇게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 질긴 고기들 있죠. 그런 부위들. 그런 거 사용하시면 정말 완벽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할 고기 부위는 비프척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게 목살, 어깨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이런 걸 찾아보세요. 사실 정해진 답은 없어요. 어떤 거든지 조금 저렴한 부분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좀 목살 같이 보이죠? 여기 지금 이렇게 실이 묶어져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슬로우 쿡을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고기 이렇게 흩어지지 말라고 묶어놓은 거거든요? 3시간 요리를 하면 정말 고기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하면 다 갈라질 정도로 부드럽게 요리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또 사용하실 수 있는 부위가 장조림 만드는 고기 있죠? 양지, 비프 브리스킷. 그걸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는 사실 이게 질기긴 한데, 팻이 좀 있어요, 지방이. 그래서 요리를 다 하면 기름이 어느 정도 꽤 뜨거든요. 그게 좀 싫다. 나는 린하게 지방 없이 먹고 싶다. 이러면 양지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 것도 다 요리하면 진짜 부드럽고 맛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갈비 부위를 사용해서 하는 약간 서양식 갈비찜 같이 그런 요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비싼 고기를 뭐 여기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갈비는 기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음식에는 먹기 좀 번거로운 것 같아요. 우선 재료 준비를 해볼게요. 약간의 수분과 함께 조리를 해줄 거거든요. 거기에 채소가 같이 들어가는데 국물의 맛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보통 그 외국 레시피들을 많이 보시면 비프 브로스, 그러니까 소고기 육수를 따로 또 쓰라고 해요. 사실 저 고기도 굉장히 큰데 저기서 충분한 육수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맛을 내줄 수 있는 채소들을 같이 넣어주면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봤을 때도 맛이 정말 충분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양파. 이 양파가 오래 끓여서 보들보들해지면 진짜 맛있거든요. 애들이 더잘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개 넣어볼게요. 큰 거. 세 개까지 넣어보셔도 돼요.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 뭐 비프스튜 같은 거 만들 때 얘기 드린 적 있어요. 미어포아라고 그 프렌치 요리에서 맛의 기본을 내는 채소들이 있거든요. 그게 양파, 당근, 샐러리예요. 이 재료들이 사실 육수를 뽑을 때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넣으면 뭐 육수 넣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세 가지 채소를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근은 좀 사이즈가 있는 당근 한두 개 정도? 좀 짜잘하다 이러면 한 세네 개 넣으시고요. 이 샐러리 있죠? 저는 보통 이거 사면 겉에 거는 좀 뻣뻣해요. 이 안에 게좀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안에 거는 보통 생으로 먹을 때 많이 먹고요. 좀 바깥쪽 부분들은 오래 끓여서 부드러워질 거기 때문에 이런 요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정도 사이즈면 한 4개 정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감자도 조금 넣어볼게요. 감자는 제가 이 요리할 때 같이 안에다가 자주 넣지는 않아요. 보통은 메쉬드 포테이토 같은 걸 만들어서 함께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좀더 풍성해 보이게 한번 넣어볼게요. 재료를 좀 씻어왔어요. 굉장히 오래 익히는 요리이기 때문에 채소들을 작게 자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모양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샐러리 찍어 먹을 때처럼 이 정도 사이즈. 네, 굵은 거는 그냥 굵은 대로 놔두세요. 이 정도? 충분히 다 익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반 잘라서. 그러면 충분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허브가 좀 들어가요. 이 월계수잎 있죠? 월계수잎은 고기 삶을 때도 많이 사용하시니까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거 두장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허브, 좀 서양식의 허브 뭐가 있을까요? 타임, 로즈마리 이런 거. 저는 오늘 이탈리안 허브 믹스 이거를 한 티스푼 넣어볼까. 이 안에 오레가노, 타임, 로즈마리, 바질, 세이지 이런 게다 들어있거든요. 이거 한 티스푼 넣으셔도 되고 저는 요 타임도 있어요. 타임을 한 티스푼 넣으시거나 뭐 로즈마리 있으면 뭐 반반씩 섞으시거나 오레가노 좀 섞어서 넣으시면 돼요. 이탈리안을 한 티스푼 넣어볼게요. 오늘 사용할
도구는 팟은 더치오븐이에요. 그리고 크루제 아시죠? 뭐 요즘엔 브랜드 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다 뭐 똑같아요. 이거를 저는 굉장히 잘 써요. 닦은 건데 이래. 더치 오븐이라 그래요. 이름이 오븐이잖아요. 그만큼 이 안에서 열이 잘 보존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뚜껑을 닫고 조리를 하게 되면 안에가 오븐이랑 똑같아요. 이 요리를 이런 스테인리스 팟에서 하실 경우에는 하셔도 되는데 오븐 안에 넣어서 익혀주세요. 왜냐면 얘는 열이 옆으로 잘 빠지니까 더치 오븐을 사용을 하실 거면 가스레인지 위에서 조리하시면 돼요. 3시간 정도 약불에서. 스테인리스 사용하실 때는 똑같이 3시간 정도 화씨 300도, 섭씨 150도에 예열된 오븐에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3파운드면 이게 1.3kg 정도예요. 3시간, 4-5파운드면 4시간 이 정도 하는 거예요. 많은 레시피를 보면 이 더치 오븐을 사용하는데도 오븐 안에서 익히라고 하는 레시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봤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오븐 많이 쓰면 이제 전기세 많이 나가니까. 아, 가스비인가? 재료를 일단은 그냥 다 넣고 끓이는 거예요. 되게 쉬운데 고기를 처음에 조금 씨를 해줄게요. 약간 겉에를 갈색빛 돌게 한번 구워줄게요. 불을 좀 세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나중에 낮출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은 생략하셔도 돼요. 사실 찾아보니까 슬로우 쿠킹 하실 때는 그 시어링 하는 게 필수는 아니에요. 고기를 그냥 구워 먹을 때는 육즙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겉면을 좀 빠르게 익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안까지 익혀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꼭 그런 과정이 필요하진 않아요. 시어링을 하면 뭐 그냥 좋은 게 보기에 좋고 그래도 겉에 조금 더 익은 부분이 좀 더 씹는 감이 있거나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고요. 그냥 정말 귀찮으시면 모든 재료 한 번에 다 집어 넣으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와인 한 컵 넣을게요. 와인을 꼭 넣진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레드와인 식초 이런 거 살짝 더해주면 되니까 안 쓰시고 싶으시면 그냥 물 넣으세요. 여기에 토마토 페이스트를 좀 넣을게요. 토마토 페이스트는 좀 깊은 맛을 줘요. 토마토 농축된 거기 때문에 없으시면 그냥 토마토만 들어있는 캔 같은 거 있죠. 적당히 넣으셔도 돼요. 한 반 컵 정도. 여기에 짜게 져서 월계수잎이 박아 넣어볼까요? 밑으로. 그다음에 아까 넣기로 한 허브 한 티스푼, 마늘, 다진 마늘. 이게 익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통마늘이 있으시면 통마늘을 한 6개 정도 넣어보세요. 저는 없어서 두 테이블 스푼 정도 넣어볼게요.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물만 붓고 뚜껑 닫고 3시간 익히면 돼요. 고기가 푹 잠기지는 않아도 돼요. 일단 좀 확 끓기 시작하면 지금 방금 물을 넣었으니까 3시간 익힐게요. 중간에 뭐 한번 들여다보셔도 돼요. 고기가 정말 쫙쫙 뜯어지게 부드럽게 잘 익었어요. 적셔서 저기 아직 국물이 많으니까 국물이 저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이렇게 감자나 이런 거 먹을 때 촉촉하게 적셔서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 고기 부위면 그냥 기름기가 적당한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걷어낼 정도로 많지도 않고. 녹아요. 당근도 뭐 말도 안 되게 물컹거리진 않고요.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약간 손님 초대 요리로도 상당히 좋아요. 보기도 괜찮고 풍성해 보이고 배도 부르고 쉽고. 점심 먹었는데 감자도 너무 포슬포슬한 큰 감자보다는 이런 게 난 것 같아요. 금방 이렇게 풀어지니까 이게 모양도 더 잘 살아있고 쫀득쫀득 맛있어요. 항상 메쉬 포테이로 해 먹었는데 이거 되게 괜찮네요. 이 알감자.